빵? 따따뜨미와 사랑이고요. 양식 같은데? 어머나, 한식이 아닌 양식이었네요. 갈대밭 한옥에서 먹는 그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본식을 먹기 전 입맛을 돋우는 에피타이저 샐러드입니다. 알록달록 토마토와 고소한 치즈가 조화로운 토마토 브라타 샐러드 완성입니다. 브라타는 모짜렐라와 크림으로 만드는 이탈리아의 치즈인데요. 봉 모양을 터뜨리면 부드러운 치즈가 흘러내립니다. 자, 이제 본식을 먹어봐야겠죠? 프랑스의 전통적인 채소 스튜 라따뚜이입니다. 라따뚜이의 맛을 한껏 올리는 이 집만의 특별 비법이 있다는데 바로 탱글탱글한 수란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란 라따뚜이 대령이요. 터뜨려주세요. 수란을 톡 터뜨려 버무린 후 빵 위에 올려주면 소리만 들어도 전해지는 극강의 파삭함. 장마와 폭염에 지쳐가는 요즘 갈대밭이 있는 한옥에서 이런 음식을 먹으면 힐링 제대로 되겠어요. 맛있어요. 진짜 두 분이 갑자기 오신 거잖아요. 네. 저기도 고가도로가 있네요. 아, 오, 바로 옆에 소름. 무슨 구도지도 아니고 고가도로 밑에서만 이렇게 다니시는 거야. 아, 너무 소름 돋아요. 유난히 다리 밑을 많이 다니긴 했어요. 하지만 모두 예상을 비웃고 반전 매력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입구가 되게 좁은데 들어오자마자 진짜 완전 다른 세계가 펼쳐진 기분? 아, 우연히 그냥 생각 없이 인테리어가 멋있어서 들어왔는데 음식도 너무 맛있어서 앞으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